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볼 곳은 남미의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밖에 생각 안 나시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동쪽, 그리고 브라질 남쪽에 위치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좀 신기한 다리가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우루과이 가르존이란 지역이네요.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찾으셨나요? 뭐 쉽게 이렇게 백사장 있고 해안이 있죠. 대서양인가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 다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합성 아닙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차 타고 이렇게 비워서 뱅글뱅글 동그랗게 돌아서 건너가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났을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 뭐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지금까지 이런 다리를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아, 보행교는 이런 데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교는 이렇게 둥글게 된 데가 있죠. 세종에도 있고. 한번 볼까? 봐보세요. 세종에 있잖아. 이거 짓고 있는 모습인가? 보행교 맞죠? 이거 세종에 있는 거. 어쨌든 세종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미에 이거는 차가 가는 길이잖아. 보행교가 아니라 엄청 눈에 띄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진이 많이 떠 있네요. 아, 이런 모양이네. 그렇게 막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에요. 이 다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사진 보니까 이렇게 배에 실어서 차들이 건너가는 사진이 많네요. 이 지역에 보면은 굳이 이렇게 다리 안 놓고 이렇게 돌아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다리를 놨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과속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면은 그냥 방지턱이나 카메라 다는 걸로 충분하잖아요. 왜 굳이? 재밌으라고? 관광을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 주차 공간이 있어서 좀 차 세워놓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이 다리를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다리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